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3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될 정리는 보험 규정에 대한 초음파 영상에 쓸 256번째 시간입니다. 48세 남성에서 밥낭에 고액호 폴립하고 우측 간 낭종 그리고 췌장을 관찰할 때 물을 먹여가지고 위를 물로 충만시킨 후 관찰하는 음수법에 의한 췌장 관찰 정리를 선생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기 전에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선생님께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용초사 제45기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가 6명의 선생님을 모시고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45기는 2020년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서울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용초사를 거쳐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에 입문하시고 또 여기에 출신들이 우리가 한국초음파학계 그리고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정원 6분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심장초음파 제19기 강좌가 있습니다. 이 심장초음파는 2020년 4월부터 보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장초음파를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입문자를 위한 코스입니다. 허정근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지도합니다. 1월 29일, 1월 31일, 2월 2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을 USB에 담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허정근 선생님의 강의 자료는 또 1월 29일 교육 당일날 선생님께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병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환자는 48세 남성입니다. 3일 전부터 발생한 자아상부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10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담낭 용종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 체부의 0.5cm 크기의 고액호 폴립이 보입니다. 또 우측 간역 후화구역 S6의 1.1 곱하기 1.0cm 크기의 무액호 낭종이 보입니다. 그리고 심하부 횡단 스캔에서 장관 깨수됨으로 췌장 관찰이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수법으로 위 내강을 물로 충만시킨 후 관찰해서 췌장의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상복부 횡단 스캔인데 이렇게 재주름이 좀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 키드니 장축상 이는 이상이 없습니다. 좌측기는 단축상도 괜찮고 스프린의 장경도 9.5cm로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있는 것은 자상복부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키드니나 스프린이나 스몰바울에 이상이 있을 거였는데 스몰바울이 약간 딜라테이션 위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심하부 종단스캔 간을 좌측 간엽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IVC, S1이 됩니다. S1, S1, IVC를 감싸고 있고 리가멘트 베노스입니다. 랩터 포탈빙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P2, P3
리가멘텀 베노섬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그 다음에 S1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IVC, GB가 되고 리가멘텀 테레스가 되겠습니다. S4가 되죠. 랩터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요거는 이제 랩터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보고 GB가 보이는데 여기에 고에코 폴립이 보입니다. 폴립이 보이고 있습니다. GB 양 포탈 베인 길게 보이고 인트라 바이닥트입니다. 요게 GB가 보이고 GB에 여기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GB 횡단상에서 이렇게 폴립이 보이고 크기는 0.5cm로 개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리브의 도움입니다. 이게 8번, 7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킨, 안테리어 벤추럴 도살, 이거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코스리 임피리얼 쪽에 1.1 곱하기 0.1.0cm 헤파틱 시스트가 보입니다. 헤파틱 시스트의 후방 음영 증강이 보입니다. 요 코스리 임피리얼이죠. 요쪽은 코스리 슈페리입니다. 환자를 레프트라테럴 데코페스에서 GB를 관찰했습니다. GB 폴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 0.5cm로 정상 범위로 개척이 됩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안테리 임피리얼, 안테리 슈페럴 벤추럴 도살입니다. 5번, 8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포스트리 임피리고 포스트리 슈페리얼, 포스트리 영역을 관찰한 영상입니다. 자, 포스트리 임피리얼까지 보고 리브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대조사인데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장축사입니다. 이쪽이 업보고 로우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사입니다. 자, 심하부 횡단 스캔에서 판크레아스를 관찰했는데 판크레아스 잘 안 보입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여기 아올타 IVC 헤드 넥 훈신에이터 바디 테일이 됩니다. 예, 이쪽은 헤드 프로퍼죠. 넥 훈신에이터. 다음에는 여기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이 됩니다.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고 여기 SMV 넥 운신에이터 요거 헤드 프로퍼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아서 물을 먹였습니다. 물을 먹이고 위를 물로 충만하고 보고 있습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헤드 넥 운신에이터 바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헤드 프로퍼 넥 운신에이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의 스프레닉 베인 바디 테일입니다. 물을 먹이니까 판크레아 관찰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요거는 스프레닉 베인 아트리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됩니다. 여기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결국은 GB 폴립과 라이트 헤파틱 시스트 보이는 거 판크레아스 관찰이 잘 안 돼서 물을 먹여가 음수법으로 췌장을 관찰했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판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독소견서죠. 판독소견서. 자, 리버는 여기에 노말이고 노말이고 노주랄리티는 없습니다. 브라이트니스는 브라이트니스는 노말이고 사이즈도 정상이고 매스는 S6번에 1.1 곱하기 1.0cm 헤파틱 시스가 있습니다.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는 없습니다. 간 낭종이고 6번에 1.1 곱하기 1.0cm 헤파틱 시스입니다. GBS 스톤이나 는 없고 GB 폴립이 0.5cm 있습니다. 당간은 0.5cm로 정상 범위 내입니다. 백뷰는 없고 담낭 폴립으로 진단되고 판크레아스의 에코 윈도우가 아주 나쁘고 있습니다. 음수법에서 췌장을 관찰했습니다. 스프린의 장경은 9.5cm 정상이고 병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찰 상태는 그냥 폐어죠. 보통 정도였고
담낭 팔 홀립이 있었고 간낭종이 있었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총파를 배우신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총파 현종 개인교서 DVD를 소개해드립니다. 스캔법을 아주 꼼꼼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파 기계 사용법서, 복부 전용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USB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컴퓨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옮겨가지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열심히 공부하신 분에 있어 또 좋은 기타 음악을 제가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서, 여기에 나오네요. 무라지 가오리 연주네요. 무라지 가오리.